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진짜 어메이징. 키스 키스. 우와. 이곳은 코끼리 타는 곳입니다. 여러분 지금 코끼리 보이십니까? 코끼리 보이세요? 호랑이도 있네요. 호랑이. 아, 바나나를 백바트에 하는구나. 밥 주러 왔다. 코끼리 밥 주러 왔습니다. 우와, 코끼리 진짜 많다. 지금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다음 사람이 타게 되네요. 오. 우와. Hello. 우와. 아마. 이게 비켜.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요 지금? 엄청 꿀렁꿀렁돼요 지금. 진짜 높아. 높아. 우와. 진짜 멋있네요. 저기 보이세요? 저 엄청 많은 코끼리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.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진동이 잘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제 몸이 좌우로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. 여기 앞에 계신 분께서 코끼리를 운전해주고 계시고. 코끼리 똥! 코끼리 똥! 야, 바나나. 바나나를 지금 이제 줄 거예요. 어떻게 주는지 궁금한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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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를! 오! 보이세요 여러분? 코! 코끼리 타는 거 재밌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타는 것도 힘들어요. 한국에서는 코끼리를 그냥 동물원에서만 보잖아요. 근데 여기 태국에 와서 이렇게 코끼리를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. 여기 앞에서 내릴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코끼리 타는 거, 그 다음에 뭐 무에타이 댄스 배우는 거, 소수민족 만나는 거,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여기 있습니다. 야, 뭐 이게 엄청 많네요. 저 호랑이 바나나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 기다렸다가 코끼리가 오면 그때 주면 된다고 합니다. 코끼리 온다 온다. 바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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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귀여운데? 코끼리 똥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. 지금 코끼리 똥을 저렇게 열심히 치우고 계시네요. 그 정도 양이면 제가 한 달 정도. 오, 원숭이 있네. 원숭이, 원숭이. 완전. 어, 저기도 있어. 아? 어? 100 baht? 오. Boy and girl. Boy. Boy? 우와. 너무 귀엽다, 진짜. 냥냥냥냥냥냥냥냥. 여러분 저 이거 얘 좀 만졌다고 100바트 달래요. 네, 100바트 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기 오시게 되면 코끼리, 사자, 호랑이, 원숭이 엄청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한 번씩 다 만지고 사진 찍으면 돈을 내래요.
같아. 뭐 이것저것 다 뭐 좀 만지기만 하면 다 동네라 그래가지고 좀 원숭이만 만졌습니다. 오빠 선물 줄게. 손줘봐. 손줘봐. 네. 나야.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랑 평생을 함께.